네, 지금은 그 건너붙인 약점을 지키자 날일자로. 그러니까 좀 두고 싶은 자리 어차피 둘수 있으니까 한번 참아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영 구단은 직접적으로 좀 약점을 공략하기보다는 상대로 하여금 좀 지키게 만드는 작전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잡으러 가는 공격, 강수보다는 상대를 은근히 압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후퇴를 하게 만들면서 네, 집으로 어느새 앞서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려고 하네요. 인공지능 그래프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꽤큰 차이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게 우변을 백이 가져가고 하변을 흑이 가져가도 흑이 괜찮다. 그리고 같이 깨도 흑이 괜찮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변은 깨졌는데 하변 흑이 좀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당연히 잘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백이 우화기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흑의 우세가 지속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쪽이 전체가 나중에 막히면은 여기도 약간 약한데 전체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얇습니다. 네. 백이 이곳저곳 좀 해결이 필요한 돌이 좀 많아 보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김기용 팔단이 노리는 쪽은 뭐 이런 쪽 조금 더 치열하게 된다면 붙인다든지 해서 하변을 좀 괴롭히면서 이쪽에 대한 연결고리도 노리고 그쪽은 이제 그쪽을 노리고 있는데 이지현 구단이 이쪽 뭐 투자는 했어요. 약간 이거는 귀 쪽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식의 들어가거나 붙이는 것은 아직은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뛰어들면 안 될까요? 네, 지금은 유연하게 한 칸만 뛰고 있는데 한 칸만으로도 하변을 지금 진격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늘면은 계속해서 뛰어갈 수 있다. 하변을 지원할 수 있다면 백도 나름대로 추격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흑은 지금 하변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근데 지키기에는 너무 얇아요. 이걸 지키기에는 이쪽이 저침당하면 이쪽이 너무 얇아져서 그거는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치봤더라도 돌려쳐서 연결하게 되면 갇혀버립니다. 갇히면 일단은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호구를 치거나 모양상은 위쪽 호구를 치거나 쪽을 가는 것이 이제 보통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나중에 여기에 그래도 약점은 조금 있어요. 차단한다면요. 이쪽이 지켜지면은 이런 식으로 집어가서 네. 그쪽으로 또 찝는 수가 남아 있군요. 네. 이쪽에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이제 흑의 형태도 좋진 않아서 반격당할 수 있지만 이쪽에 약점만 해결되면은 그런 노림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제는 시간도 역전이 됐습니다.